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가 제일 어렵지요. 2라운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양 포탈빈, 인트라헤파티 포탈빈 보는 거 하고 집이 장축성, 집이 단축성, 라이트 헤파틱 베인, 헤파틱 베인, 그 다음에 리버의 돔, 그 다음에 라이트 서브코스타스 5,6,7번 또는 2라운드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립에 딱 마진에 딱 댄 다음에 프로브를 약간 세우면 자, 이 포탈 베인이 보입니다. 프리즈. 아야, 이게 정밀 초음파 영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랩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라이트 포탈 베인 이렇게가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요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만나는 데고 복측에 바일 닥터가 인트라 바일 닥터가 있습니다. 복측 위쪽 아래쪽 하지 말고 복측 배측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HCC 중에서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 HCC는 뚜렷한 종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 HCC는 포탈베인의 추모 스롬보시스를 많이 동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탈베인의 추모 스롬보시스가 있으면 아, 이것이 HCC가 있구나 하는 걸 거꾸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버를 볼 때는 포탈베인을 따라서 관찰하게 되는 거죠. 요 영상 정밀총파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포탈베인이 보이고 여기에서 프로브를 살짝 세우면 지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요쪽이 지비 내액 부분이고 지비 조금 더 가면 바디 부분이고 푼더스 부분. 우리 모델은 3단 지비입니다. 프리즈 지비가 홀디드 된 지비입니다. 여기 쪽이 푼더스 바디, 이쪽 근처가 내기 되죠.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에서 지비의 관찰의 장점은 지비의 전체상을 보기 쉽고 그 다음에 지비하고 리버의 관계를, 양 리버의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지비 내 관찰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비 쪽에 여기에 섀도의 그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서 가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브코스탈 스케일에서 지비 월의 두께는 재개가 불안합니다. 지비 월의 두께는 오브라이크 스캔에서 재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 포탈비 만나는 부분에서 프로브를 세우면 지비 내 바디 푼더스. 그래서 지비를 프로브를 적절하게 조절해가 지비에 길게 보이는 장축상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비의 단축상입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리게 됩니다. 돌리면 지비의 단축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프리자. 자, 여기에 지비의 단축상이 되고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도 CT에 보이는 영상은 똑같은 거죠. 자, 프리즈 푸시고 자, 여기에 돌려서 단축상을 만들고 여기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집이 푼더스까지 보이죠. 장한 가스에 가려지기는 해요. 여기 푼더스 위로 슬라이딩해가 올라가면 집이 내 부분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푼더스 부분. 자, 이렇게 왜 기창크로 단축상을 관찰하느냐, 프리자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초음파의 스캔 원칙은 from end to end죠. 끝에서 끝까지. 그 다음에는 장축과 단축, 최소한 장축과 단축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초음파 하다 보면 집이 장축에 병이 안 보이는데 단축에서 여기에 스톤이라든지 종괴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축, 단축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요거는 초음파의 보험 규정 영상이 아니고 추가 영상입니다. 다음은 자, 스캔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크롭을 눕히면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프리즈. 자, 이분은 우리 모델은 헤파틱 베인이 잘 보입니다. 예,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인필 헤파틱 베인. 여기 포탈 베인이 5번 포탈 베인. 이쪽은 8번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서브코스탈에서는 프로브 쪽은 인피리얼, 횡경막은 슈피리얼, 라이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를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디바이드 하죠. 프로브 쪽은 인피리얼, 횡경막 쪽은 슈피리얼, 5번, 8번, 이쪽은 7번, 6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브 서브코스탈 스캔에서는 S8번이 극히 일부분, 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자 프로브를 눕힙니다. 손가락을 빼시고 완전히 눕힙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쉬시고 자 이렇게 되면 리버에 도움이 보입니다. 프리즈. 자 여기 도움이 보이죠. 예, 이쪽은 8번 영역, 요거는 7번 영역이 됩니다. 7번 영역이 되죠.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링다운 아트팩트입니다. 여기 릉에 있는 에어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습니다. 공기 리버레이션 해가지고 링다운하다. 여기 이제 일반 초보 영상 꼭 찍어야 될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숨 크게 들 자 프리즈. 이걸 많이 묻습니다. 자 여기 횡경막이고 여기 뭐고 여기 뭐냐 질문에 내 설명했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저 에코 횡경막하고 리버 사이의 폐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겠는데 요건 뭡니까? 그러면 요건 폐시인지라 요 뒤에도 또 폐시 있습니까? 아티팩트입니다. 미러 이미지입니다. 미러 이미지. 요 횡경막의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요게 영상이 여기 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횡경막 요거는 리버하고 횡경막사의 펫, 요거는 미러 이미지한 아티팩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많이 물어요. 많이,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코너입니다. 5, 6, 7번을 들어갑니다. 자, 라이트 포탈 베인을, 포탈 베인을 양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좀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면, 자, 포탈 베인이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프리즈. 자,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포탈 베인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왜냐하면 프로브를 하나지. 안테리어 슈피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고 요거는 포스테리얼입니다. 자, 안테리어 인피리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프리즈 푸시고 자, 여기에서 프로브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양 포탈 베인을 딱 잡고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갈라지는 걸 봤지요. 요걸 네. 화면을 중심부에 위치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브를 보면서 세우면 어떻게 안테리어 인피리어 길게 보이죠? 네. 프리즈. 자, 여기에 안테리어 인피리어 벤츄럴 안테리어 도살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즈 푸시고 라이트 포탈 베인을 딱 보고 프로브를 세우면 안테리어 인피리어 보이죠. 칼라 앉아 보십시오. CF 보세요. 색깔이 틀리죠. 프리즈. 자 포탈 베인은 레드 칼라, 헤파틱 베인은 블루 칼라죠. 자 이거는 레드 칼라 프로 이렇게 피가 가고. 이건 이렇게 가는 거죠. 프로브는 뭐,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베인. 그렇게 되죠. 자, 칼라를 세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칼라를 세십시오. 자, 포스테리어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안테리어 인피리어를 보고, 포스테리어를 볼 때는 포스테리어를 보면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포스테리어 포탈 베인이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전진을 했습니다. 프리즈. 자, 지금 여기 이제 라이트 헤파티 B이냐, 이거 브랜치입니다. 원래 라이트 헤파티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포스트 림피를 벤츄랄, 요거는 액세서리입니다. 세 개가 나, 이 도사는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각이 안 나가, 안 보이거든. 그게 포스트 림피 벤츄랄, 라이트 헤파티 브랜치, 포스트 림피를 액세서리, 도사란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브를, 자, 아까 프린트 푸시고, 프로브를 눕힙니다. 눕히면 도살이 잘 보이죠? 자, 여기 벤츄랄 액세서리 눕히면 보이죠? 프리즈. 여기 도살이 되는 거죠. 그 벤츄랄 액세서리 도살. 벤츄랄하고 액세서리 볼 때는 프로브를 세웠고, 도살 볼 때는 눕혔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포스터리얼 포탈 베인을 이렇게 봤습니다. 포스터리얼 포탈 베인에 이렇게 따라왔죠. 이렇게 해서 포스터 임피리얼 벤츄랄 액세서리 보이고, 프루브를 좀 더 눕히니까 도살이 보이죠. 이해가 되셨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터리얼 슈페리얼 봅니다. 포스터리얼 슈페리얼은, 자, 포스터리얼을 보면서 프루브를 눕힙니다. 눕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보이죠? 프리즈. 자, 따라가가지고, 자,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포스터리얼 슈페리얼 하면 어느 겁니까? 포스터리얼 슈페리얼. 그렇죠, 그거 또 하나 더 있죠. 아니지, 아이고, 그렇죠. 이게 네. 자, 포스터리얼 맞지 않네. 와가 일로 가는 거는 임피리어입니다. 요렇게 갔죠. 포스 슈페리 벤츄랄 도사. 네. 요거 7번, 요거는 6번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 하면 네. 왜 되느냐? 나가. 네. 불안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쌤 혼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다시 여기 양 포탈 포탈 명도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재밌죠? 다음에 선생님한테. 아, 일로 오십시오. 그렇죠, 잘합니다. 딱 붙여야 됩니다. 딱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갈비 밑에 딱 붙여야 포탈베인이 네. 잘 보입니다. 딱 붙여. 그래, 딱 붙여. 그렇죠, 붙여. 그렇죠. 그 다음에 세워서 집에 보십시오. 세워서 프로그램 세워. 세우고 비틀어야죠. 조금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틀어야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돌려가지고 시계 방향을 보면서 돌리. 그냥 돌리는 게 아니고 보면서 돌려야 됩니다. 보면서 이렇게 넣고 슬라이딩. 한번 슬라이딩 해봅시다. 보면서 돌려. 그렇죠. 저 밑으로 내려면 분도수, 위로 올리면 안 돼.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단축이 되어있잖아요. 눕히면 내기고, 밑으로 바디고, 밑으로 내려면 분도수. 그렇죠? 그 다음에 바디 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잘한다. 그렇죠. 그렇죠. 지그시 눌러야죠. 여기 미들 헤파틱 빈, 요 라이트 헤파틱 빈. 그렇죠. 그 다음에 도움을 한 거죠. 손가락을 떼고 바짝 눕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볼라, 이걸 볼라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볼라. 손가락을 떼고 바짝 눕혀.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잡고 그래도 되죠. 근데 손이 아프죠. 잡으면 그래 잡게 됩니다. 그래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꽉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합니다. 여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안에 가스가 많이 막힌 있는 사람 이럴 때는 이렇게 위에서
근데 단점 뭡니까? 리버에 립이 가리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뚱뚱한 사람이 장관 깼을 때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좀 오른쪽으로 왔어야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포탈맨 이렇게 만나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5번 쭉 트레이싱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번 했습니다. 잘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5번, 한,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쉬어야죠. 쉬어보십시오. 거기에서. 풀어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5번이 보이지 않나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네. 여기 5번, 키드니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기 쉬우면 5번. 6번을 합니다. 6번은 여기에서 풀어보를 보면서 옆으로 이동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동. 여기 제일 어렵거든요. 다시 젤리를 좀 그려줄게요. 자, 포탈 위에 찾아야죠. 오른쪽 좀 이동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6번을, 그렇죠. 거기에서 5번 받고 포스를 보면서 천천히 하면 되죠. 여기는 됐고, 요 갈라지는 데, 여기서 시작. 자. 그거는 5번이고 6번.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프로브, 보면서, 여기로 이동해. 6번이 벤츄럴 액세서리 보이죠? 그 다음 더 눕히면 도살이 보이죠? 그렇죠. 잘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번 잘해요. 5번 아주 잘했어요. 6번 해보세요. 6번, 그렇죠. 6번에 벤츄럴 액세서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살해.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 그렇죠. 도살. 됐죠. 자, 그 다음에 포스를 슈피를 하는 포스 슈피를. 자, 포스를 보면서, 포스를 보면서, 프로브를 보면서 눕혀야지. 포스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포스를 포탈비를 봤지요? 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프로브의 각도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야 포스를 슈페를 보여요. 슈페를, 요, 보였어요. 아, 네. 그렇죠. 네. 풀리잖아. 요렇게 되죠. 요 각도가 돼요. 여기 7번이고, 여기 6번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6, 그렇게, 6번은 이렇게 되는 네. 거고, 7번은 네. 이런 옆에.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2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